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개를 잡는데 월마트에서 넷을 샀거든요. 조금 불편한 게 좀 짧았어요. 그래서 이 넷을 자동차 카와시 할 때 쓰는 반대 이 봉이 가볍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하려고 합니다. 주문한 게 왔는데요. 아답터가 도착을 했습니다. 정확한 이름은 테퍼드 아답터. 중간에 유닛을 끼울 때 사용하는 아답터입니다. 늘렸을 때는 4핏 정도 늘어나고요. 또 네트까지 하면 한 5피트 되겠네요. 4피트, 5피트, 6피트 되겠네요. 이게 여기 넷까지 넷 크기가 있으니까. 근데 문제가 이 내경보다 조금 커요. 그래서 지금 방법이 1인치 PVC 파이프로 결합하고 이쪽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한 요 정도 자른 다음에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.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네요. 자, 어느 정도 초벌은 준비됐거든요. 이제 본드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파이프를 끼운 다음에 아답터를 이 정도 본드 칠하고, 그래서 이중으로 본드를 칠하면 튼튼할 것 같습니다. 자,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. 이제 이 상태로 하루 정도 굳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다 굳은 것 같습니다. 완성된 상태고요. 본드도 튼튼하게 접합 잘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. 4핏 정도 되거든요. 튼튼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아, 저희가 이걸 묶은 거는 개를 잡았을 때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 개가랑 이 그물하고 자주 엉키거든요. 그래서
이 정도 깊이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. 대신 뭐 물고기 잡을 때나 뭐 큰 고기 잡을 때는 이걸 풀어서 사용하고요. 개잡이용 넷 아답터 설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